오늘은 어디를 가시나요? 의창군? 오늘 저기 아저씨랑요 저기 안에 계시는 런카 사장님 맞죠? 런카 사장님이랑 다 같이 대전 펌핑트랙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전에 펌프트랙이 있다고 예전에 1년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의찬이가 또 안 가봤다고 빨리 풀어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의찬이를 위해서 대전 펌프트랙 갑니다. 렛츠고! 네! 대전 한빛구 여기가 엑스포야 엑스포 멤버 타! 야 해봐! 말리포에서 탄 거랑 이거 여기가 더 좋은데요? 더 좋아? 여기가 더 좋은데요? 그치? 내가 봤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어딨어? 여의도 물품소 거기 말고는 지나가면 사람 없으면 해. 아 저기 엑스포 물놀이터 너무 좋은데 관리자가 관리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타지 말라 뭐라고 정확히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9번 타다가 어깨 탈골되고 펌프트랙 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냥 펌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스포지 타러 왔는데 오늘 스포지 못하겠네. 아 아쉽네요. 의찬아 재밌었어? 잠깐인데? 바지가 지렸네. 아, 지렸네. 부끄럽네요. 이제 여기서 밥 저녁 먹고 펌프 트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갑천 누리 펌프 트랙에 도착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시설들이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벤치랑 이런 평상도 있고 이쪽에 또 자전거 바람 넣을 수 있게 시설이 많이 추가됐네요. 예전에 왔을 때 이거 평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탔었는데 저 너머에 드디어 화장실도 생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이제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에이 마지막 펌핑 뭐야? 털렸어 바퀴. 보여줄게. 저거 뭐야? 발털기 뭐야? 여기 아 이거 화크발이네요. 화크가 이상하네. 으아! 마지막에 털려가지고 킥컬 한번 가자. 그러니까. 네? 퀵클 한번 가자. 퀵클이요? 하였다. 아이 뭐야 보호대 미끄러져 내려갔어? 아이 괜찮아 그 정도는. 아무 오케이. 여기는 진짜 보호대 있어야 돼, 그지? 네. 그냥 여기 없으면 낮은 데는, 갈려요. 낮은 데는 괜찮은데 여기는 보호대 있어야 돼. 초재기 미니 게임. 준비 시작. 빨러. 오. 오버하면 이제 꽂힌다.
코너가 제일 무서운 구간이야. 코너. 이제 침착해. 15초 58. 졌다. 어 역시 자전거 빠르구나. 와 이 맛이다. 높다 높아. 네? 높아. 높아요? 어. 몇 바퀴예요? 세 바퀴. 세 바퀴밖에 못 돌았어요? 어. 개판에 돈 줄 알았네. 말리풀에서 말했듯이 아 백플립을 하려면 이런 안전한 스폰지풀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찬이가 백플립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How to backflip은 이런 스폰지 풀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나오는 게 힘드네요. 단점. 네, 단점은 나오는 게 힘들다. 국내 최초 더블 백플립. 재밌구만. 오. 자. 오늘 대전 펌프 트랙 어땠어? 일단 재밌는데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 지금 땀이 날씨가 너무 또 네. 더워서 말리포처럼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든데 재밌지 그냥 파크 자체는? 네 파크 자체는 재밌어요. 그러면 오늘 대전 펌프 트랙 투어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어디 가지? 다음에요? 저희 안 간 곳이 또 어딨죠? 그러게 여기산 파크나 빨리 완공돼가지고 여기산... 거기 하판은 다 옮겨놨더라고요. 어. 여기산으로 그러니까 여기산 파크 또 완공되면 또 거기서 타면 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ive Deep Life.